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주의 음성,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 인도해. 성령 나를 따르리니 두려움 없도다.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한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내 평생 신실하시 평생 조율신 하나님 향해 오는 끝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한 번 더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신실하신 주 평생 조율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에 오늘 우리가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그 선하신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선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결단토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변치 않으시고 그 성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공고에 있을 때에도 내가 불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신뢰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신을 선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주님께 삼가여 주시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만은 아버지 결코 절망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음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심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인생 중에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 가지고 예비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믿음 없으면 궁기를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대를 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의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사 주님을 바라보며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루하루 주어진 우리의 일삶 중에 버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옮겨셨사오니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드려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 그 주인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감사히 여기며 또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또 결단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박수 한번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영 돌리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왕망하는 자, 주왕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간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혼종이 달려도 피곤치 하늘이 저 하늘까지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그 어디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때론 우리가 서 있는 것이 푸른 초장이어도 때론 광야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끝까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드리면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합시다. 아멘 아멘.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Bye.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십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되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신 곳에 나도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신 것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 결단하시면서 이제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믿음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푸른 풀밭이든 때로 광야이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면 그곳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나의 삶과 내 마음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주님의 삶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늘 친밀하게 하시고 주님 있는 곳에 내 인생의 방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마음 있는 곳에 우리 마음 또한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눈물을 흘리는 곳에 나 또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앙망하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시고 곤비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며 걸어가는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오늘 채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올해는 이 대한민국에 너무 중요한 또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총선 가운데 함께 하시사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 이뤄낼 수 있도록 나라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열방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든 전쟁의 포석을 멈춰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날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대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를 원하는 있는 귀한 일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결단하며 이 나라가 든든히 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모든 아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구석구석들마다 찾아가주시사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 주님 신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과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예배할 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가 늘 부어질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깨우쳐 주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힘도 힘자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삶도 함께 함께하시길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강하신 것을 내가 믿음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비전과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능력만이 주님의 사랑과 얼마나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증거하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리가 오는 길을 부어주시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묵묵히 주인의 음성을 기다리는 성실한 주님의 청지기 되길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함께하사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공교육이 회복되게 하사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교마다 새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새 시대 속의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신 주님,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새 역사를 창조해내고 또한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게 될 때에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내 고백이요 간증되게 하시고 청지기의 사명 감당케 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성탄절 청년 선교국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슈박스 보고 영상을 함께 보시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겨울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기쁜 것 같아요. 매년 함께 해주시는 섬김과 사랑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꼭 그 아이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고, 함께 뜻깊은 일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절받은 복음의 귀한 역사, 복음의 귀한 능력,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뻐서지기 전해줄 수만 있다고 합니다. 이것만큼 귀하고 감동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너무도 수고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컨테이너 마을과 시리에 빠진 난민들을 방문하여서 전달하고요, 지진으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 어주 감사합니다. 메리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콰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된 사람의 지혜로운 선택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통계 수치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이 불공평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여 불공평하게 인생을 출발한다는 것에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 인생에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그 인생에 꼭 성공하거나 행복하라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다 어렵고 힘들게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참으로 어렵고 불공평하게 출발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행복한 수로로 만들 뿐만 아니라 복된 땅, 행복의 땅으로 만들어 더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자신의 인생을 출발했지만 행복한 수로를 만들고 행복한 땅과 더불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의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다름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삶 가운데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말할 때나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럴 때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셨을까?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어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소견이나 판단으로 옳고 그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맞추어가는 맞추어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기준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고 풍요로운 삶 속에 더 큰 풍요로움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봅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만히 보시자고요. 어떤 모양인데 이제 투자하며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을 투자하고요. 우리의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한정 투자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능력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진정으로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삶을 행복의 수로 만들고 복된 땅으로 만든 사람을 보면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우리 흔히들 쉽게 생각하면 물질을 얘기하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정성과 내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투자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자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수증을 띄워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네 투자를 내가 받느라 하고 약속을 엄떠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 앞에 투자한다는 것이 왜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잊지 아니하시고 투자한 만큼, 아니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채우시고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청지기 주일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명 맡은 삽니다. 꼭 임원이라고 해서 집사의 직분을 맡거나 권사의 직분을 맡거나 장로님의 직분을 맡아서 뭐 내가 사명 맡은 장이 아니라, 일단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부르심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불러주실까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 가장 원초적인 거죠.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다 그런 의미에 보시면 사명 맡은 자입니다. 우리에겐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인생이 돼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2024년 안에는 하나님이신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연말에 딱 돌아가서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어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복된 것,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심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뭐냐면 농사의 법칙입니다. 농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농사의 법칙의 농사의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뭘까요?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건 다만 농사의 법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삶의 법칙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 아니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심어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칙, 아니 농사의 법칙에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만 심는다고 해서 한 개의 열매만 거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개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가 포도를 씨앗을 심으면 포도의 열매를 거두고, 저 사과나무에 씨앗을 심으면 사과의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하나만 거둘까요? 아니잖아요. 다수의 열매가 거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둔데 그냥 하나가 심고 하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만 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것만 그럴까요? 악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열매를 심을 때에 악한 열매 하나만 거둘까요?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악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얼마나 곤고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위하여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데, 열매가 하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가 거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왜 내 삶이 이리 어려울까?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일이 분쟁과 다툼이 이렇게 많을까? 왜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힘들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대체로 이런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생기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 외부에서 찾지 않습니까? 환경이, 여건이,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씌운 씨앗은 아닌지요? 내가 씌운 분쟁의 씨앗이, 내가 심은 다툼의 씨앗이 그로 인하여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과의 싸움과 다툼과 분쟁을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요? 혹 내가 하는 것보다 내 삶 속에 관계성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는 아닌지요? 내가 심어서 얻은 열매는 아닌지요? 성경 말씀을 보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법칙을 설명해 주십니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심게 될 때에 그것이 자라여 울창한 숲을 만들고 거기에 새가기 뜰고 나그네가 쉴 수 있는 장대한 나무가 된다는 것. 여러분 그 장대한 나무 더불어 새가기 뜰고 나그네가 쉴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심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심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하나 있죠. 저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교회에 가난하고 자그마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병든 어린 소녀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그 교회당이 너무 작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 어린 소녀에게 얘기합니다. 미안하구나. 교회당이 너무 적어가지고 오늘 네가 이 교회당 안에 들어올 수가 없구나. 이 소녀는 실망한 듯 눈물을 흘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이 병든 소녀는 그날 이후에 교회를 가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소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전하려고 그 집을 방문하고 그 소녀가 누웠던 침대에 베개 밑을 보니까 편지와 그 안에 동전이 들어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읽는 동안 감동이 됐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당이 너무 적대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하나님 내가 너무 적은 돈이지만 제가 이 모은 돈으로 교회당을 좀 넓게 지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해요. 그리고 그 봉투 안에 들은 동전을 꺼내보니까 57센트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목사님이 거의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녀의 편지를 같이 읽어주면서 이 소녀가 간절히 바랬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헌금을 합니다.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널리 미국의 전역에 편해질 때에 전 미국의 사람들이 이 소녀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 건축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필라델피아 템플 추어집니다. 그것을 그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가난한 소년이 그 아픔에도 불구하고 치료받지 못하며 안타까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뭘 세우느냐? 병원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병원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뭐예요?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이 뭐예요? 템플 대학입니다. 한 소녀의 57센트가 그냥 57센트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 57센트가 심어질 때에 저 템플 처치와 저 선한 사마리아 병원과 그리고 템플 유니버시티가 세워집니다.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를 거둡니다. 정말로 내 삶 속에 선한 열매 그것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둬주길 원한다고 한다면 심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요. 그 심게 될 때에 거기에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내 삶의 출발점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공평한 출발점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심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일에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귀한 모습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심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된 내 삶 속에 생명과 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구합니까? 흔히들 생각하기를 나는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능력을 내 내가 힘쓰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거둘 터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인본주의자입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겁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열매가 거둬지는 거지요. 철저하게 인과율에 의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했었는데 이만한 열매를 거둬줘야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복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은 어디서 올까요? 내가 땀 흘린다고요? 내가 애쓴다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안에 진정한 행복과 소망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가요? 좀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었습니다. 만족하세요? 그 안에 기쁨이 있나요? 기쁨보다는 자기 만족이 있을 거예요. selfish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진정한 소망과 행복과 기쁨과 더 나아가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올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진정한 행복과 복과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는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이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살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은 그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만이 내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기에 내 안에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필요하고 원하는 것 진정으로 구하고 있는지요. 아니 간절하게 저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청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지요.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더 우리에게 귀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수 있는 아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날라오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없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뭐하는 거요? 구하는 거. 구하는 것으로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없어서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처럼 구하는 삶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인생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과 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망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은 구하는 마음에 우리가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어떻게요? 하나 구했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투자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가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줄 때에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을 주고픈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가는 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는 열세 전에 저 마르다와 마리아와 더불어서 나스로가 사는 베다니 지역에 가셨을 때에 한센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 주위에 어렵고 소외된 장아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에 마리아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뒀던 향유를 가지고 와서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증거될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증거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일까요? 가만히 보면 다름 아닌 이 마리아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진실한 사랑, 깨끗한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본 향유는 원산지가 동방이기 때문에 유대에게서는 색상되지 않기에 분명히 수입해 왔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한 근인데 한 근이라고 하는 약 340g인데 액수로 따지자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저 노동자가 1년치 급여에 해당되는 액수입니다. 무려 300데나리온입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이 향유는 여인이 시집을 갈 때 가져가서 첫날에 향유를 자신의 남편에게 붓고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순전하고 얼마나 값비싸고 얼마나 깨끗한 사랑인 것을 고백할 때에 쓰는 것이 이 향유입니다. 나의 사랑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값비싸고 향내는 물건 자체도 가치가 있지만 그것이 사용될 때 더 의미와 가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이것을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요? 내가 쓰고 남은 것들, 내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 나에게 필요한 짜투리의 시간,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지는 아닌지요? 내 시간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뭐요? 내 시간 쓰고 남은 짜투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닌지요? 그 시간이 마치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미명 아래 감춰진 짜투리의 시간은 아닌지요?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려보셨는지요? 내가 가장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뭘까요? 지금의 우리로 해석한다면 뭘까요? 아마 물질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지금 다 물질 중심으로 살잖아요. 내가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애써만큼 얻은 것들, 이거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정성껏 드려볼 수 있는지, 드려보신 적이 있는지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대표적인 헌금이 뭘까요? 십일조예요. 여러분, 십일조는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드려요. 여러분, 십일조가 있는 믿음의 성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십일조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에 내가 이만큼 벌었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불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진 것이 뭐예요? 십일조 현금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10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0의 1 어떤 의미예요? 1이라고 하는 절대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10의 1을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가 그냥 하나가 아니라 절대적인 것인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행위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1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야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와 물질의 거룩함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물질의 거룩함이, 11조의 삶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을. 아, 하나님이 우선순위고 주신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고, 이 신앙에 십일조에 담겨진 이 신앙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물질 드릴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사랑에는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참 사랑은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내가 가진 소중한 것, 더 나아가 사랑은요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다. 예수님께 자신이 가져온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을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돈이 300대라는 인데, 저 돈 가지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도움을 받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 사람을 받는 거예요. 그 깨끗한 사람. 마리아가 그것을 부으면서 내가 이렇게 했기에, 이렇게 사랑했기에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계산적으로 행동했을까요? 아니죠.
주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랑 받고만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내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드리는 삶, 투자하는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그건 받고만 하시고 가만 계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나로 하나님의 축복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에게 generation to generation.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더 나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그것마저도 나에게 유익하게 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뭐예요? 종말은 뭐예요? 해피엔딩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선한 거예요. 내 삶의 지금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요. 마지막은 뭐요? 내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 앞에 투자.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예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필요를 미리 하시고 이전에도 보지 못하고 전에도 듣지 못했던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예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면 이익이 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올 건데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여러분들 올해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마지막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삶,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형용할 수 없는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역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여지는 놀란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삶, 이번 한 해가 되셔서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시고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주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으로 저희들의 삶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서정 집사님 인도하신 김다은님, 예, 나오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세 가지 컷 내지 않았지만 더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환영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축복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꼭 직분 맡아서만이 청지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청지기지요.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올해 한 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위원장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보셔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일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겨울 성경학교가 1월 19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은혜의 축제인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참 위기라고 그러고 미래가 어둡다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만 해도 건 10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3천 명이 넘게 모였어요. 지금은 거기에 3분의 1 모이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봐도 애들이 없어요. 왜 애를 안 낳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애 낳을 만한 환경이 됩니까? 여건이 됩니까? 뭐 사회의 구조가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그렇다 하지라도요. 그건 나라가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름 겨울 학교, 겨울 성경 학교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좀 보내주세요. 아니 보내야 합니다. 부모가 좀 힘들고 귀찮더라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세요. 오셔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주시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또 친구들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게 자라는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1학기 광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지원하실 분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지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안은 21교구의 이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의 모임들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 안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뉴스레터가 오늘로써 900호입니다. 별 감동이 안 돼요? 900호라고 하면 이 격주마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900호예요. 이래도 잘 감동이 안 되죠. 생각이 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52주잖아요 그러니까 26번 나오는 거예요. 26번에 900호 몇 번일까요? 제가 얘기할게요. 처음으로 뉴스레터가 나온 게 1983년입니다. 그게 1호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900호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1호서부터 900호까지 모은 분 계세요? 상 드릴게요. 올해 900호입니다. 교회는 1호서부터 900호까지 갖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죠. 1983년이라면요
우리 광림교회가 저 쌍림동에서 이 신사동에 넘어와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2년 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41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보기를 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909입니다. 가져가셔서 보시고 나누시고 지금부터 모으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제가 상을 드릴게요. 보시고 아니면 또 보시고 나누시고 전하시는 뉴스레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한 해로 삼고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닮아가리.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많은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한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아버지 국률이 여겨주시사 주님의 인도하심과 통행하심이 넘쳐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과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빛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이 나라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복된 나라와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국리를 여겨주시사 저 땅에도 속히 자유의 역사가 해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하나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 들려오는 아픔과 신음과 고통의 소리들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저 신음하는 소리에 주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며 청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총과 아버지 포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변하여 샬롬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절망과 낙심의 신임 소리가 새로운 소망의 소리로 변해지는 이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일하는 귀한 우리 장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올해는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며 투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리고 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